와서 주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압 주문로에 있는 강릉시 대역대 시스카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아, 객실은 쭉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망긴 비가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 하늘공원이 이 호텔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공원을 찾았습니다. 야간에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늘공원에 이렇게 벤치가 있고 주변에 주문으로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습니다. 잘 보이죠? 너무 자세히 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처처 지나가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저 멀리 바로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지금 수영장이 보입니다. 아, 조명이 멋있습니다. 야경을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낫네요. 객실 내에서 시뷰가 있었으면은 아, 이렇게 또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운틴 뷰다 보니까 아, 조금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 공원에 올라왔습니다. 아, 공원의 저 뒤쪽에 보면은 아,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요.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미 저 같은 사람 예상해서 이 호텔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여기를 찾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대부분 객실에 계시든가 수영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동해바다 야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5층에도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는 패밀리 스위밍풀이고요. 지금 15층에는 인피니티 스위밍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수영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카이 시베이 호텔은 옛날에 있던 건물이 시스카이고 새로 지은 건물이 시베이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시베이 호텔 이쪽은 시뷰가 되고 그리고 시스카이 쪽은 마운틴뷰, 이렇게 해서 이 바다와 산이 보이는 이런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시뷰,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객실을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쪽 보이는 산을 보는 객실을 예약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오늘 하늘공원까지 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주변에 뭐 큰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롯데도 있고 라마다도 있고 등등 했는데 그쪽에 왜 안 가냐? 사실은 그쪽도 예약이 다 찼어요. 여기도 전망 좋은 데는 다 찼어요. 롯데 전망이 조금 좋지 않은 계시 쪽에 예약을 했지만은 아, 이렇게 하늘공원에서 쳐다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약간 모자라는 것에 이렇게 크게 보충을 합니다. 저 앞에 쭉 전망 보이는 곳이 동해 바다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여기 강릉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기억나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보고 먹고 만들고 또 나의 개인의 흔적과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여기 하늘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라와서 잔잔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공원에서 볼 수 있는 거 많이 보고 충분히 봤기 때문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중문진압 휴문로에 있는 시베이 시스카이 호텔 하늘공원입니다. 정말 수영장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습니다. 2층에 주차를 하고 1층에 데스크에서 택시를 안내를 받고 묵고 이제 시베이 시스카이를 떠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